미안해, 추아야. 아니에요, 사장님. 미안해하지 마. 본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아니야, 조금만 쉬고 있어. 상황 정리되면 내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요즘 과제도 많아져서 알바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다 생각했었어. 장사 방해해서 너한테도 미안했는데 차라리 잘 되지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나가 잘리다니. 아니, 어떤 손님이 계속 본사에 컴플레인을 건데. 왜? 뭐 때문에? 몰라. 그냥 주한테만 계속 컴플레인을 건데.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누나가 얼마나 친절한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었겠지. 어서오세요. 계산 도와드릴까요? 아줌마, 알바 오빠한테 꼬리치지 좀 마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나 아줌마. 아니, 맨날 알바 오빠한테 딱 붙어서 우리처럼 입술 막 내밀고 귀여운 척 했잖아요. 우리가 다 봤거든요? 알바를 같이 하니까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내민 게 아니라 나와. 완전 어이없어 진짜. 알바를 같이 하니까 붙어있는 거라고요? 좋아. 같이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야, 가자. 아니, 무슨 알바가 술에 취해 있었다느니, 행사 상품 횡령을 했다느니, 이상한 소리 돼가지고. 취하긴 취해 있었지 뭐. 술이 아니라 잠깐 취하긴 했지. 그래서 내가 따로 연락드려서 사죄 드리고 싶다고까지 했는데 듣질 않아. 무슨 그런 진상이 되느냐? 그 동네 사람 같은데 내가 여기서 자꾸 일하는 거 보이면 자꾸 동현이만 괴롭힐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나가려고. 그럼 이제 누나 여기서 못 보는 거야? 자주 놀러 올게. 그럼 이참에 우리 송별회 할까? 아, 됐어. 뭐 좋은 일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송별회 좋다. 우리 회식도 한번 못했는데 맛있는 거 먹자. 주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든 말만 해. 아, 나 전부터 먹고 싶었던 게 있긴 한데. 먹고 싶었던 게 진짜 이거야? 응. 내 최애 음식이 민트 초코랑 이 매운 불닭발인데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이 귀여운 불닭발들을 보세요.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에휴, 귀여움이 다 불타 뒤지겠다. 너 왜 이상한 것만 좋아하냐? 아, 왜? 좋잖아. 근데 형도 왔네요? 주아 초대해주세요. 응, 내가 불렀지. 우린 민초단으로 맺어진 사이니까. 난 뭐 초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형 매운 거 안 좋아하잖아. 아, 이거 맛있으면 괜찮아. 형 완전 애기 입맛이네. 매운 것도 못 먹고. 애기는 너지. 누나, 저는 물이나 우유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남자답게, 어른답게. 어? 먹어볼까? 물 주세요. 매워봤자 얼마나 맵다고. 한번 먹자. 정수빈, 너 울어? 땀이거든. 너는 무슨 땀나니? 얘들아, 우리 그냥 게임이나 할까? 오, 게임! 좋다, 좋다. 다들 손가락 펴시고. 지금 우는 사람 접어. 남이라고. 편의점 사장 접어. 쓸머리 접어. 사투리 쓰는 사람 접어.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접어.
청자켓 입은 사람 접어. 시계 찬 사람 누구? 너 진짜 차분할래 이거? 누구야 이거? 형 이건 시계 아니야. Apple Watch, you know? 그게 시계지. 얼른 접어. 누나 이거 시계 안 된다. 확신이지 확신. 확실하지 말고 접으세요. 다들 하나씩 남았네. 다음 누구지? 지금 이 자리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 사람 접어. 시작되는 하루.